뭐다 수업한 거야? 학교에서? 수업 안한 것도 있어? 스몰 머신, 작은 기계래. That does a special job. 이 대시 관계대명사 대시니까 특별한 job을 하는 작은 기계를 보고 device, 장치라고 하고요. Pressure, 압력, disease, 질병, generation, 세대. 그다음에 she grew up. 그다음에 don't give up. up이 들어가는 수거 두 개. 성장하다와 포기하다. 그다음에 can you do me a favor? 도와달라는 거. 그러면 도와달라는 can I help you는 도와주겠다는 거. 됐습니까? Will you do me a favor? Can you give me a hand? Would you do me a favor? Can I ask a favor of you? ask는 지금 삼형식으로 바꿔놨지. 그래서 전체 다 of 썼고요. 됐습니까? I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you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알겠습니까? 그게 도와달라는 건지 도와주겠다는 건지 구분하라고 했어. 예, 또 틀렸죠? 안 틀렸습니까? 오케이. Can you do me a favor? 했더니 나좀 도와달라 했어. 그랬으면 뭔데? Yes, of course. 또는 뭐 sure, what is it? 이게 먼저겠네요. 물론 도와줄 수 있지. 도와줄 게 뭔데? 그랬더니 Can you go shopping together for a baseball cap for a girl? Yes, of course. 뭐 이런 거였고요. 그다음에 글의 목적을 묻고 있네요. 글 잘렸네. 그래서 이제 뭐 하기 위해서 고마워하기 위해서 to thank her parents한테 뭐 introduce a new friend 새 친구 소개라든지 ask for 뭐 하다예요? ask for 요청하다예요. 요청하다 묻다가 아니고 도움 요청하다. 그러니까 ask for help는 can you do me a favor? 이게 ask for help야. 그다음에 invite her friends to a party. 친구를 파티에 초대하는 거고. celebrate 뭐 하다? 축하하다. 부모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아니고요. This math problem is so easy. 이 수학 문제가 매우 어렵다. That 그래서 I can solve it. 이거 바꿔 쓸수 있는 게 투투야, 이너투두야. 그래서 이너투두로 바꾸면 이시 들어가면 안 되죠. 그렇죠, 투솔브야. This math problem is easy enough to solve. 반복된 is은 쓰면 안 돼. 안녕. 그 다음에 이거 생략할 수 없는 거 물었어. 이거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 녀석은 뒤에 동사가 나온 주격이지. 생략 안 된다는 거. 엥? 이게 뒤집어졌네? 몇 쪽이야 이거? 몇 쪽이네? 안녕하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뭘 준비하냐? 이제 일과 본문이야. 일과 본문. 일과 본문 빡센 시험지야. 일과 본문 빡센 시험지. 자, B&B is a popular place to stay고 to stay 해야 되는 이유는 to 부정사의 형용사 제공법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니들은 사과 빡센 시험지 본문. 그다음에 B&B feels more like a home than a hotel. 호텔보단 집 같은 느낌 든다. The owner, B&B 주인이 invited us. invited us 해야 되겠지. 우리를 초대했다. 뭐를 위해서? For afternoon tea를 위해서 오늘 초대했대요. The dining table was full of cookies, cake, bread and cheese. 그래서 식사 테이블이 쿠키라든지 케이크, 브레드, 치즈로 가득했는데 여기 쿠키만 셀수 있고 나머지 애들은 셀수 없는 명사들이야. 그래서 얘는 복수형으로 돼 있고요. 그런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While I was busy doing 그러니까 busy eating 내가 먹느라 바쁜 동안 Mom was admiring 감탄하고 있는 중이었다. The beautiful cups and plate 그러니까 이거 while 비워놓고 뭐 들어가냐고 많이 물어봐. 그러니까 BBG 도잉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Our last stop was Oxford.
옥스퍼드였다. We first visited Christ Church College. 여기 먼저 들렀던 이유가 여기 해리포터에 나와서 유명해졌다는 얘기 나오지. In the movies. 그러니까 이제 해리포터에 대한 It became a Eastern Christ Church College 대신 어땠어? Christ Church College has become a world famous place to visit. 투부정사의 형용사전 꼭또 나왔어. 방문하기 위한 유명한 장소. since가 because라고 했어. 아, 이후로라고 했어, 이거. 현재 완료 시제고, 뭐뭐 했던 이후로. 됐습니까? since 뒤에 과거 시제, 그 다음에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how long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적 요구들이라 했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고, 그 영화에서, 그러니까 그 영화가 이제 그 영화에서란 말을 하려고 그러면 해리포터 영화를 앞에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겠지. Harry and everyone else eat dinner. 여기에 시제는 현재 시제 해야 된다 했어. 영화 속에서 반복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At the Hall of Christ Church. We also saw, 봤다. Portrait of famous people. 관계대명사 나왔어. 생략할 수 없는 주격. Who graduated from. Graduate는 from을 써야 된다는 것도 얘기했어. 대학을 졸업했던 유명한 사람들의 포트레이트를 봤다. 그 다음에 이제 밖에 나왔더니 유명한 올리브 나무 트리로 가서 만졌어. 만지면 미신이 있단 말, 미신. 만지면 입학할 수 있다. Because I touched this tree, I said I will get into. I will enter로 바꿔 쓸수 있다 했어. I will enter Oxford University. 그리고 되는 그 순간이라 했어. At that time, 그 순간. 내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 My brother said to me with a smile. 이거 전치사 with 비워놓고 많이 물어본다 했어. 미소를 지으며라는 표현을 with a smile이란 전치사에서도 표현할 수 있다 했어. 그 다음에 기대 표현하기라 했어. I can't wait to do. 뭐뭐 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다. 빨리 하고 싶다. Can't wait to do. 이런 얘기 했고요. 그래서 뭐 일치하는 거첫 번째 마지막 여행지로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방문했죠. 그게 크라이스트 처치 컬러지지. 그 다음에 이거는 그 해리포터가 하는 행동이고요. 그다음에 입학생이 아니고 이거 입학생을 뭐로 바꿔야 돼? 졸업생으로 바꿔야 되겠죠. 졸업생 중에 유명한 famous people who graduated from the college. 그다음에 올리브 나무가 만 키로 유명한 게 아니고 여기에 올리브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그걸 만지면 입학할 수 있다는 미신으로 유명하다는 얘기. How's the weather? 물어봤습니다. How's the weather? 대신 쓸수 있는 게 뭐였더라? What's the weather like in London in March? 그 다음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요 부분 휴식을 취할 시간을 만들고 싶을 때 to 부정사의 형용사적용법 time to take a rest지. time to rest. We have some time. Sometime은 sometime인데 어떤 to rest 하기 위한 time.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형용사전용법이 나왔어. 여기 없네? 아, 이거. Popular place, B&B is a popular place to stay. 이것도 형용사전용법이고, 이거랑 똑같은 거. 머물 장소, place to stay 하듯이, 여기도 뭐할 시간, 쉴 시간을 time to rest. 똑같은 구조로 만든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했냐? 캡처 캐치 같은 말이지. 그쵸? 그럼 같은 말인 건 심플하고 이지. Live alive 반대말. 얘는 어떤 어찌 반대말은 아니고. 그 다음에 얘는 명사와 형용사. 그 다음에 얘는 동사와 명사. 형용사로 써놨네? 명사입니다. Graduation 졸업. 그 다음에 he's the man to set foot on the moon. 그래서 이거 to 부정사의 형용사전용법이야. man은 man인데 어떤 man to set foot on the moon 한 man이다. 달에 첫 발을 디딘 man이다. 그래서 어쨌든 set foot을 알란 얘기고. 그 다음에 when did you 뭐 from 너 언제 대학교 졸업했니니까 from 있으니까 graduate from 예.
날씨 어때요? 우산 필요한가요? 꽤 흐리구나. 날씨 일기예보 weather forecast 체크해볼게. Thank you, mom. Well, good. 그러니까 비가 안 온다고 얘기한 거죠. I don't need an umbrella. 그래서 we are expecting some rain은 비가 올 것으로 기대된다니까 안 들어가,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냥 어떤 상태를 유지할 거다. Stay cloudy 할 거다. 그다음에 it's not going to rain. It'll be fine. We are expecting a sunny day. 전부 다 비가 온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거 have you been to 가본 적 있니죠? 오케이. 그랬더니 가본 적 있으니까 살아봤단 얘기죠. Yes, I have you been 했으니까 Yes, I have 해야죠. 그다음에 I want to bring a book to read. 이거 이제 to 부정사의 형용사의 용법을 구분할 줄 아느냐 물어본 거야. 그러면 다른 거 마실 우유니까 milk to drink 맞고요. 그다음에 pictures to show you 너한테 보여줄 그림. 그러니까 전부 다이 표시하는 거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거. 뭐 질문할, 물어볼, 뭐 궁금증들. 그다음에 뭐 방문하기 위한 계절인데 얘만 가주어 진주 얘는 명사 용법. 뭐 그런 것들 살펴보았. 자, 그러면 성과가 좀 있습니다.